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글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슈팅용 핸드건 하나 세팅을 했고, 그 핸드건에 사용될 이런, 레드닷 사이트 있죠. 아, 레드닷 사이트라네. RMR 사이트. 원래 개인적으로는 저 고스트 RMR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텍 RMR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뭔가 자꾸 틀어지고, 불이 꺼졌다 켜지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 레드윈사에서 나오는 이 RMR을, 신형 RMR을 구입을 했죠. 구입을 했고, 제가 구입한 모델은 멀티 레티클 모델이에요. 그래서 레티클이 동그란 레티클이 점이 있는 레티클이 있고, 또 동그란데 가운데 점이 있는 레티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만 원인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인분이 이 레드윈 제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저기 그냥 점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멀티 레티클이 아니고 싱글 레티클인데, 그 차이점은 이뭐이 뭐, 이 점의 차이도 있지만, 그 멀티 레티클이 그 6MOA, 그러니까 싱글 레티클이 6MOA 방식의 점이라서 조금 사람이 이렇게 사용을 할때 시인성이 좀더 좋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입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멀티 레티클 모델이고, 점이 3MOA라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금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문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6MOA짜리를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똑같은 게두개 있어가 가격을 안 보고 그냥 눌렀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하고 제가 이거 제 눈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멀티 레티클, 이큰 레티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총을 올렸을 때 조금은 뭔가 우리 광학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레티클, 이게 광학이 올라가 있는 총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고, 일단 솔직히 이 레드윈사 제품을 제가 그 슈팅용으로 쓴 거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코브라 신형 모델을 한번 저한테 그 국내 유저분이 레드윈사를 통해서 하나 그 리뷰용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받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장이 나서 리뷰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그때도 불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일단 찍기는 찍었는데, 아무튼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고, 또 총에 달고 싶지만 RMR 규격이 조금 미세하게 초기형이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그러면은 일단 뭐 외형은 천천히 보도록 하고,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기 보이는 저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스틸 타겟을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는 페이퍼 타겟을 맞춰서 어느 정도 지탄이 모이는지, 이게 제가 서두로 쏠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손에 대한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생각인데 저 정도 거리는 거의 10발 쏘면 10발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멀티 레티클로 해서 쏠 예정입니다. 쏴볼게요. 10발을 사격을 했고, 10발이 다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더 멀리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타겟을 멀리 한번 놔두고 올게요. 제 걸음으로 한 16걸음 정도 되네요. 한번 쏴보겠습니다.
일단 12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저 대에 맞았어요. 대에. 그게 한 발 쏠 때 딱꼭질이 나면서 꾹 움직여서 대 약간 밑으로 쳐져서 대에 맞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가늠새가 아닌데 사이트를 보고 쏴도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들면서 눈에 노안이 조금 온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광학 장비를 의존을 해서 사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페이퍼 타켓으로 옮겨서 페이퍼 타켓에 모이는 에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퍼 타켓에 놨고 한번 가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뒤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퍼 타켓에는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는 이 동그라미 원을 쳐놨습니다. 원은 제 주먹 크기 정도 돼요. 주먹 크기. 주먹 크기가 되고 지름은 10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 2, 3, 4. 한 5cm 정도 되는 지름인 것 같아요. 주먹. 5cm 넘나? 한 5cm 되겠네. 5cm 정도 되는 지름의 크기를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 1번부터, 5발. 한번 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부터 5발씩 한번 쏴보겠습니다. 처음에 초탄은 조금 빗나갈 수 있어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총 15발 격발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1번 타켓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요렇게 5발이 맞았고 2번 타켓 2, 3, 4, 5 그리고 3번 타켓 요렇게 맞았네요. 그러면은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모일 것 같은데 한번 더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뭐 5cm 안에 다 모이긴 했지만 저것보다 조금 더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탄창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4번. 아, 지금은 딱꼭질을 하면서 완전히 밑으로 가다 버렸어요. 5번 소개했습니다. 아, 지금도.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딸꾹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죠. 역시나 딸꾹질 효과. 한 발 완전히 빗나갔다 했죠. 이 밑으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8번에 맞았네. 8번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한 발 완전히 이리로 빗나갔네. 요거는 제가 못 산 겁니다. 이거 제가 못 산 거예요. 7, 8, 9로 넘어가 볼게요. 자, 7, 8, 9는 집중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집중! 8! 탄이 다 됐네요. 한번 두 개라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7번은
여기 한 발 빗나갔고 여기 빗나갔고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조금 탄을 좀 채워서 계속 조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자, 탄을 채워갖고 7, 8, 9, 10, 11, 12 4개 원 한꺼번에 네, 다 쏘고 마지막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속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한계가 살짝 이 초탄일 거예요, 초탄. 초탄은 빗나갔고, 그 뒤에 네 발은 이렇게, 여기 다 모였어요, 여기. 모였고, 12번 같은 경우도 여기 다섯 발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1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딸꾹질, 딸꾹질. 그리고 10번도 조금 더 빠르게 쌌는데 요거는 요 밖으로 좀 나갔네요. 지금 제일 잘 들어온 거는 9번, 12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요 주먹, 제 주먹 사이즈의 이 원에 다 들어온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쌌는데 이 그 광학의 메리트는 그 빠른 속사가 있겠죠. 빠른 속사 때도 과연 이렇게 들어올지 한번 타켓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원의 사각형을 네모나게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 아까 테스트한 거와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쏜다기보다는 그 레티클을 보면서 레티클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격하는 이렇게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발에 두 개가 나갔습니다.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고 한번 가볼게요. 조금 쏘면서도 뭔가 새는 느낌은 조금 있거든요. 보이시죠? 예. 네. 요건 아마 첫 발에 두 발이 나가면서 밑으로 튀었고, 일단 여기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는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요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속사로 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손이 좀 저질이라서 그래요. 한 번 더 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창. 한 발이 나갔네요. 끝에 한 발 쏘지 말걸 그랬는데 스무 발 딱 맞춰서 쏘는 게 낫네. 자, 여기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기 한 발은 아까 쐈던 거라서. 그러면 한 탄창 스무 발만 더 넣고 와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쏘고 마무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창을 채워왔고 한 번 더 사격을 하고 마무리 얘기를 드릴게요.
20발 사기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쏴가지고 느낌상 개판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역시나. 예. 여기는 좋네. 요건 아까 맞았던 거니까 요렇게 여기 세 발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세 발. 이 자리에 세 발. 잘 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밑으로 쐈거든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아, 한 발 요 센 것 같네.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여기 한 발 쐈고. 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탄창에 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5m 거리에서 그냥 헤드샷을 한번 갈겼을 때 헤드샷 이 정도 거리는 점에 다 꼽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쏴볼게요. 헤드샷. 20발 다 쏘았습니다. 헤드샷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드샷. 자, 보이시죠? 헤드샷. 네. 다 들어갔어요. 여기. 요렇게. 요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3개 마디? 한 요 정도? 요 정도? 한 3cm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쏘는 속도를 보셨죠? 빠르게 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나이 많고 손이 떨리는 사람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그건 총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레드윈사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그 RMR 사이트 중에서도 조금 성능도 좋고 이런 지금 이 스틸 슬라이드에 퍼프딘 화이트 파워 업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씩 레드 가스도 쓰긴 하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이거를 올리고 나서 사용한 비비탄 대수는 대략 한 1500발 정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슈팅 연습을 한번 하러 오면은 보통 한 500발 600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장착하고 나서 벌써 한 3, 4일 연습을 했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일단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때 고장이 난다든지 이 점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접촉 불량이 생길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슈팅용 핸드건에 모두 이렇게 RMR을 올릴 예정인데 고스트를 구할 수 있으면 뭐 고스트가 좋겠지만 실제로 고스트 RMR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 디자인은 상당히 이쁜데 실제로 이 시인성은 이 RMR 그러니까 코브라 RMR이 훨씬 좋습니다. 시인성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 그리고 고스트 RMR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도 고스트 RMR을 정확하게 오래 써보지는 못했고 지인 제품을 한두 번 본 게 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오리지널 트리지코 RMR도 제가 써봤거든요. 저 밑에 가면 저기 아는 지인이 그때 가져와가지고 자랑하길래 한번 써봤는데 그것보다 또 훨씬 이 고스트 RMR이 이게 시인성은 좋아요. 왜냐면 크기 때문에 레티클도 크고 크기 때문에 좋고 시차 보정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시차 보정도 상당히 잘 되고 저같이 노안이 있는 사람도 시차 보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은 이런 레드윈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각인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레드윈사 이 RMR을 처음 출시했던 코브라 신형 개선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하고 이거 그 멀티 레티클이 아닌 싱글 레티클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하나 더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요거는 제가 아마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산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올해 연말쯤에 한 번 더 피드백을 드리고 또 계속 제가 이게 슈팅 스포츠를 즐기기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렇게 핸드건의 RMR을 올린 이 디비전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틸이 올라간 핸드건 위주로 지금 반동을 조금 더 센 반동을 느끼면서 이 그 리코일 반동을 좀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실총소로 나갈 건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이 레드윈사의
이 RMR 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이 RMR 리뷰 여러분들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향후에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월렛도 세팅했던 VFC 글록 45에 요 그 DHS 그러니까 DDP에서 나오는 이 스틸 슬라이드 RMR 스틸 슬라이드 47 모델 이게 원래는 그 45에 이 글록 19의 짧은 19X 짧은 슬라이드가 올라가는데 지금 요 긴 모델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17 젠 5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 젠 5용을 살려고 했는데 걔는 막 스티플링도 되어 있고 막 제가 드라멜로 다 갈아 가지고 IPSC 할 때 쓰려고 썼던 총인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 부품을 싹 다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19X랑 이 45 용이 있었기 때문에 45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긴 왜냐하면 슈팅 매치는 그 이너 바렐이 긴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록 34가 더 유리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참가요. 누가 뭐 17 슬라이드 17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댓글로 좀 이상하게 댓글을 제가도 달아드렸어요. 뭐 그분은 댓글 쓰는 게 뭐 자기 한 번이라 생각하지만 그 에어소프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악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악플들은 다 차단을 걸어요. 괜히 그 시간 낭비. 뭐 제 개인적인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뭐 악플도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안 보면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보통 삭제해버리는 편이에요.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인신공격 얘기 막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요 스틸 글록 DDP 스틸 글록 47을 리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VFC 글록이 슈팅 매치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적합하진 않는데 조금 그 세팅을 해서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밸런스 잡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세팅을 해서 슈팅 매치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테스트 중이에요. 이거 리코일 스프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너바렐 후보고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VFC 글록도 정교하게 샤프스토가 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